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laughs>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복음은,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하라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례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그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오늘 제목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참된 복음이라면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참된 복음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가진 것이 참된 복음이라면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힘이 빠지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세계를 살리고 모든 열방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느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먼저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에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환경이 좋은 환경도 있고 좋지 않는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 환경에 쏟고 그 환경에 자꾸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환경을 우리가 피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으로 뛰어넘을 될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 사람 인간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 2, 37 나라 5층 종족을 치유하는 기한 축복된 주역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람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 결국 거기에 힘 빠지게 되있고 거기에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원치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모양으로 갈등하고 인간관계 속에서요, 저러면 저런 모양으로 갈등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통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뜨면서 시작되는 것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정말로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사랑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많은 영향들을 입고 갈등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상처받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신앙이 심겨지기도 합니다. 나도 원치 않게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상처받고 불신앙에 심겨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 있지만은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10명 중 7명 정도는 모두가 나도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나가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를 떠날 수 밖에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결국 사람과의 상처들 때문에 내 안에 심어진 불신앙들 때문에 말씀이 도도, 도저히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람 관계 속에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하되 사람 관계 속에 시험에 들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면 이게 제일 커요 우리는 나 때문에 넘어지고요. 나 때문에 갈등하고요. 내 스스로 한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고요. 세상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보면 정말 내가 절망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나 때문에 무너져요, 사실은. 나 자신 때문에. 어쩌면 이게 가장 큰 것일지도 몰라요. 환경이나 사랑 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찾아낸다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도 사랑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도 거기서 나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내 때문에 갈등한다는 거. 내 한계에 갇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로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 안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낙심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상처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복음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게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성격적인 문제들 때문에 늘내 자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결국 시험에 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서 내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되고,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 사람들을 봐야 되고, 복음 안에서의 환경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격대로, 분위기대로,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걸음걸음마다 문제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 왔을 때에...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정말로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문제가 오히려 큰 축복인데, 문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 속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해서 살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와 나에 대한 것, 사람 관계,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세상을 증복하고 세상을 살리라고 미리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전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전주에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과 은혜와 빛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한날 정말로 짧은 시간에 여러분 복음에 대한 새로운 눈들을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도 남에게 영향 줄수 있는 문제와 나와 다른 사람 인간관계의 환 경들을 뛰어넘는 그 축복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보금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보금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보금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말은 지식적으로의 이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금을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금의 바른 이해는 뭐냐? 마음에 담겨지는 확인을 말하고 있어. 요 마음에 담겨지는 확인을. 지식적으로 안 달지라도 그게 마음에 담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담겨지는 확인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 성경의 전체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한 가지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모든 천지 만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 창조 이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왜 인간에게 원죄가 오고? 왜 시간 감정 갈수록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단한 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은약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역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개인이 언약 중심으로 축복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언약 붙잡은 왕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흥해지고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언약을 잃어버린 왕이 왔을때 우상 숭배가 그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망하게 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한 가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진짜 언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관 가나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성육신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대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는 문냐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의 3장 문제를 해결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만이 살길인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피가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여자의 우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성육신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산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려 하시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려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운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정보로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끝났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란 정보로 3일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인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와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까 창세의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선악을 알리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고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빠져 불안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참된 평강과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여러분 잘되고 못되고 따라서 우리가 편안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물론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이 주는 행복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잠시 잠깐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행복입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히려 돈, 그것은 편리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집은 살수 있어요. 그러나 가증은 얻을 수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돈 가지고는 우리가 부부 간의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이나 신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참된 평안과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에 줄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가짜고 거짓된 것이에요. 속이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의 것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명에 아시죠? 왜 녹숙자로 살아가다가 자살해 버렸습니까?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폴레옹이 왜 바람소리를 듣고 인간의 한숨소리라고 여겼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있는 파도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탄식하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 자기의 상태를 말한 것이죠 평안 없는 행복이 없는 자기의 상태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말로를 아십니까 많은 영웅들의 말로를 아십니까 아니, 징기스한이나 영웅들의 말로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 주위에 연예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들의 말료를 아십니까? 결국은 그들에게는 세상의 명예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부귀는 좀 가졌을 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근본적인 평안과 행복이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결론 내려지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가각의 상체에 붙잡혀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여러분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까? 생각에 붙잡히면은 또 생각을 또 생각을 생각의 꼬리를 꼬리를 물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중심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거의 상체에 붙잡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이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일이 있어요. 사단의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그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복음 체질이 안 되어지는 것. 뭔가 보는 복음과 멀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 전부 다 마귀의 일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은 실패의 역사들은 마귀의 문제요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숨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데그 숨은 전략이 언제나 똑같았어요 나와 물질과 세상과 외형적인 것과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성공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고 드러난 전략이 있는데 미신, 점술, 우상 드러난 전략이 악한 사단의 일인데 드러난 전략이 이게 지금 문화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지금 노예돼 있어요.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포로 돼 있고 우리 후대들도 여기에 속국돼 있어요. 문화 속에. 그것도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 드러난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놓여져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재앙이에요.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다. 이하했어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왜 불신자들 우상숭배 합니까? 그들의 아비가 막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은 막이기 때문에 출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마태문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요 또 정신적으로는 마가문 5장 1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악한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자기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즐거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 배경 가운데 가기 전에 이미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요 결국 후대조차도 미래조차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악한 사단의 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일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유일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서든지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유일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요 악한 사단이 그 말을 듣고 허감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복음만 드러내고 복음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최여름으로 추근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바르게 체험해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두 번째로 복음을 바르게 체험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복음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모함을 가지고 결국 형제들의 손에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자리지만은 거기서 요셉은 복음을 체험했어요. 결국은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게 복을 주고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 복을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미 요셉은 체험한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체험했고요. 그 자리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사건을 피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지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발을 요단강에 들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체험되어졌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두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피하기를 원해요 그를 정말로 체험해야 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겁니다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문제 속에 뛰어드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 뛰어드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구체적인 하나님의 증거 복음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토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애급의 왕자로 있던 모세를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을 때에 모세에게 깨닫도록 했고요 6월째 은약의 피를 가진 모세를 필요로 하신 것이지 애급의 왕자로 있던 모세를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정확히 알면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 그것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 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체험될수록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나를 왜이 교회에 세웠느냐? 나를 왜 우리 가정에? 나를 왜 우리의 산업 현장에? 내가 몸 담고 있는 우리 모든 현장에? 나를 왜 세웠느냐? 알게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제 말수록 선택과 해석과 판단하고 말씀들을 때에 복음의 기준으로 듣게 돼 있어. 선택할 때도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도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도 복음의 기준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바로게 보여지고 바로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금의 기준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해. 그래서 쏟아요. 그러나 보금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보금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또 모든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금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니까 결국 쏟는 거예요. 판단도 들을 다르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은요, 영적 세계로부터 응답이 나와요. 재앙도 영적 세계로부터 재앙이 나와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응답이다 재앙이다. 이미 영적 세계로부터 재앙이 나오고, 영적 세계로부터 응답이 나와요.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이전에 영적 승리를 준비하면 됩니다. 왜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말씀했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보는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게 매번 매어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판단과 해석과 모든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돈도, 권력도, 사람도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장 큰 배경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돈도, 권력도, 눈에 보이는 세상도 우리의 배경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배경됨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을 때에 구차게 하 보디발이나 그 누구에게도 변명하거나 배경 삼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의 배경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자기 아난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어도 도망다니면서도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만 배경 삼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공격 앞에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공격 앞에서도 반역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의 배경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도망 다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여호하는 나의 산업이다. 여호하는 나의 산성이다. 나의 피할 바이시다. 나를 지키는 자이시다. 다윗은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가장 어려울 때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울이 공격에 오는 그 공격 앞에 가장 어려울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배경 삼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배경 삼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아야 나와 불신자 세상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아야 사람과 돈과 세상을 배경 삼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복음을 배경 삼는다면은 그게에서 나타난 응답이 보자의 축복이에요. 복음을 기준 삼고 절대적인 배경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보자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선택할 때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왔다면 빨리 복음의 기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대로 모든 것들이 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까지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요.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도 그 불신자를 이기는,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축복된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들을 내가 지금 있는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복음이 나의 배경이 되어서 모든 불신 현장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인간의 모든 문제해 결받는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일에 정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또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